안녕하세요. 에비스 헤어 호진쌤입니다. 현재 헤어 디자이너 9년차 하고 있습니다. 1인 동영상 크리에이터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양한 이제 SNS를 활동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틱톡으로 오늘 제가 동영상을 만들어서 틱톡에 업로드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소개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틱톡을 보고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베트남에서도 많이 오고 러시아, 프랑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이도 오세요. 영상을 찍기 위해서는 앞치마가 필요합니다. 네, 한번 입어봤는데요. 앞치마 입은 상태에서 핸드폰 꺼내가지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보통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옆에 보이는 것 같이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촬영을 할 때 이 고객님 이제 의자에서 이제 이 심장 부위로 맞춰서 시선을 집중하게 이렇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잘 나오니까 보통 촬영하실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요거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30분 정도 일단 컬트할 때 찍고요. 보통 이제 항상 구간을 바꿔가면서 찍거든요. 보통 여기에서 하나 꽂았을 때 대용량 하나, 여기 옆에서 한번 스텝이 한번 또 옆에서 한번 5초 정도 찍어줘야 되고 자꾸 스킵이 필요해요. 스킵을 해줘야지 그 장면을 자를 수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보통 활용하고 있어요. 우리 매장에 이렇게 진열대가 있는데 거기다가 두고 이렇게 또 세워놓고 그 멀리서 장면 또 한번 찍고, 왜냐면 계속 이렇게 옮겨줘서 찍어야지 약간 봤을 때 느낌을 알 수가 있어요. 확연히 다양한 각도로 찍어야지 지루하지 않는 영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고객님 촬영할 때 아무래도 거부감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스텝한테는 항상 5초에서 3초 정도 찍어달라고 해요. 그것도 잘 나오게. 그리고 손님들 항상 이제 촬영할 때 이 옆모습까지는 괜찮거든요. 전체 나오는 거 손님들도 부담스러워하니까 그래가지고 옆모습 사이만 반쪽만 나오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항상 의사로 물어보고 나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직까지는 저한테 이제 영상 이렇게 올리는 걸로 이제 뭐라 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이 없으셨지만은 항상 촬영하실 때 항상 의사는 항상 물어보시고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보통 삼각대 같은 거는 접어두세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촬영할 때 고객님들이 이 삼각대에 두고 이제 촬영을 하면은 굉장히 불편해요. 왠 줄 아세요? 아무래도 자기가 이제 모델인 줄 알고 손님들이 그래가지고 이걸 많이 불편해하시더라고요. 삼각대는 될 수 있으면 쓰지 말고 앞치마에 이렇게 넣고 촬영하시길 바래요. 머리 사진 같은 거 이제 찍으실 때도. 꿀팁. 블로라고라는 이제 어플을 깔아주시면 돼요. 들어가면은 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냥 이제 저장한 공간이고요. 멋진 비디오 여기 이걸 이제 요건 위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진이고요. 보통 멋진 비디오를 클릭하시면은 최근에 찍었던 영상을 현재 해보는 걸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순서대로 나열해서 일단은 많이도 찍었네요. 네. 한 시간 정도 찍은 것 같네요. 손이야 한 번으로 일단은 여기에서 중요해요. 가로로 찍을 건가 세로로 찍을 건가 유튜브로 올릴 건가 아니면 틱톡으로 찍을 건가. 이제 보통 요즘에는 보기 편한 게 아무래도 1분짜리 용량이기 때문에 다 이제 1시간 찍어놓았던 거를 1분으로 최대한 압축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세로 보드를 찍기 때문에 틱톡에 올릴 거기 때문에 SNS도 일단 여기 넘어가요. 넘어가시면은 제가 바로 세로로 찍었던 게 그대로 영상에 이렇게 보일 거예요. 보이시면은 이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이거 나와도 상관없다 하셔가지고 필터 보고 오셔가지고 일단은 여기 어디 부분을 첫 장면을 할 건가 이것부터 선택하셔야 되는데 분할 누르시면은 이 이제 흐르는 장면만 여기까지 하고 이건 없어져요. 여기까지 누르시면 그 전 거는 손님이 원하는 스타일은 바로 요 사진이 있습니다. 이건 다 없애버리세요. 손님이 이쁘게 안 나온 거는 그냥 물을 건너가세요. 자, 요거대로 해달라고 하죠. 요거는 이제 아마 목소리 나올 거예요. 목소리 잘 안 보이는데. 약간 요런 느낌으로. 요런 느낌까지. 이 장면을 좀 살짝 오래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 보시면은 다시 보여드릴게요. 배속.
빼서 누르면 0.5Z. 너무 커트 장면이 너무 오래 나오면 안 돼요. 그냥 커트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이 손님이 원하는 스타일 이거대로 그냥 바로 진행하는 게 재밌겠죠. 거기만 잘라서 1초만 넣으면 돼요. 1초, 1초에서 2초, 길면 2초예요. 또 여기도 한번 또 캡 한번 또 한번 해주고 뭔가 이제 스킬을 보여주는 것 같아. 퍼포먼스를 한 5초 정도 보여주는 거예요. 1초, 1초씩 다 잘라버려가지고 하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이게 점점점점 보이죠. 여기가 점박이. 요거 점박이를 좀 더 약간 디저블하게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넘어가요. 디저블하면 이런 식으로 넘어가요. 아유 목소리 좀 어떨게요. 디저블하면은 대충 이런 느낌 흘러가는 느낌 나죠. 다시 보여줄게요. 이제 음악을 넣어볼까요? 배경 음악 보이죠? 배경 음악 누르고 여기에서 이게 다 저작권 없는 거예요. 저작권 없는 거니까 이거 다 이제 다운로드가 그냥 무료니까요. 아마 이거 돈 내는 것도 있긴 한데 돈 많이 안 줘요. 그냥 풀로 사시면은 5,900원인 거냐. 그리고 여기서 음악을 한번 들어봐요. 약간 자연스러운 이런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괜찮네요. 근데 생각보다 음악 소리가 너무 커요. 음악 볼륨 조절도 할 수 있어요. 얼마나 개꿀이에요. 예, 이것도 할 수 있고 또 오디오 한번 또 누르시면은 여기 점점 크게 점점 작게 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조용한 볼륨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자, 사진은 넣을 거예요. 사진은 어차피 여기서 띄우면 될 것 같네요. 그냥 이제 본인 생각에 여기에서 넣어도 되겠다 싶으면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제일 어려울 거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거 이게 캡처한 사진. 자, 이렇게 잘렸죠? 이쁘게 잘렸네요. 결과. 여기 상단에 어차피 세로로 모드니까 여기다가 놔주시고요. 놔주시고 이게 약간 나올 때 점점 선명하게 하면 누르면 이렇게 점점 선명하게 나오죠? 와 대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거는 끝까지 나와야 돼요. 끝까지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끝까지 나와요. 그리고 여기까지만 나왔으면 좋겠어 싶으면은 여기서 끝까지 아니고 여기까지 딱 눌러주시면 여기까지 재생되다가 없어져요. 이거 봐봐요. 그리고 여기 나오고 여기에 이제 마크를 하나 넣어주세요. 누가 해줬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간단한 거는 여기 들어가시면은 글자 넣고 나는 뭐 호진쌤이야 그러면은 호진 넣어주시면 돼. 알파벳으로 영어로 호진. 전 대문자로 할게요. 크게 보여주니까 호진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여기 폰트 들어가시면은 글자가 바뀌어요. 이렇게 들어가시고 이것도 폰트예요. 그 제일 중요한 포인트 여기 맨 그 배터리 보이는 그 상단에 저장 고화질로 할 건가? 이게 최고 화질이 이게 약간 처음에 이게 풀로 5천원 안 썼을 때 최고 화질을 할 수가 없는데 최고 화질이 제일 이쁘게 잘 나왔다고요. 그리고 기본값은 최대로 프레임 레이트라고 기본값을 피셀은 조금 최대로 언로드 이렇게 저장하는데 벌써 한 1분 까먹었네요. 인스타에 올릴 거냐, 유튜브에 올릴 거냐, 페북에 올릴 거냐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따로 올려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들어가요. 디토크 들어가면은 자 이제 나 누르고 맨 오른쪽에 하단에 이거 일단은 내 거 한번 게시물 보다가 이제 한번 올려야겠다 싶으면 여기 플러스 바 보이시죠 가운데 자 눌러주시고 어우 깜짝이야 내 얼굴 나왔네. 자 업로드에 들어갔어. 맨 오른쪽 업로드에 이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오 괜찮나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 약간 너무 또 길게 써도 좀 약간 너무 홍보하는 느낌이 나니까 일명 그거예요. 네이버 검색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태그도 제일 중요한 게 조회수가 제일 많은 거. 보통 이런 거죠. 컵 그러면 이제 여기 조회수 뜨죠. 커트를 이제 30만 명을 친다는 거예요. 검색을. 네, 지금 제가 티토 영상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렸는데 어떠신가요? 많은 도움 되셨나요?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안녕.